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이 양띠들의 성격은 점잖아요. 내성적인 사람들이 좀 주로 많고 매사 좀 꼼꼼하죠. 그리고 두뇌가 명석합니다. 이분들 강직한 편이에요. 양이라 뭐 어떤 그 양의 동물적인 표현보다는 이 사람들 겉으로는 뭐 그렇게 보이지만 속이 굉장히 강합니다. 눈물도 많고 눈물이 많다는 건 동정심이 많다는 거예요. 이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게 나중에 화살로 와서 많이 받죠. 배신으로 와서 꼽힐 때가 많아요. 이 양띠들 팍할 때도 있어. 아, 성질 난다고 팍 팔로 떨 때도 있고 뒤로 넘어갈 때도 있고 양띠분들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. 동정심 많고 남 좀 배려할 줄 알고. 근데 또 이런 분들 이분들 이기적일 땐 되게 이기적이다. 괴팍하고 더러울 땐 좀 더러워요. 30살 신민년 91년생 말씀드릴게요. 여지까지 이분들은 포인트를 적립한 게 많아. 그 포인트를 올 한 해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직장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해서 성과급을 더 받잖아요. 월급이 뭐 200만 원이면 200만 원에 플러스 알파 해서 받을 수 있는 한 해예요. 조금 게으르지만 않게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편이 이분들한테 좋은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나를 놓지 말고 열심히 30대 초에서 좋은 운기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하세요. 42세 되는 김인현 79년생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. 노력하면서 열심히 사셨어요. 그러나 아직까지 커다란 데가 열심히 산 것만큼 결실을 못 봤어. 사기도 당한 놈이 또 당해요. 사기는요 반드시 사람들 남들한테 속는 사람이 또 속아요. 사기도 크게 당한 사람 또 당합니다. 그런 사람들 많아. 이 42살 김인현생들 진짜로 만사 신중하게 해결하세요. 모든 걸 한꺼번에 주지도 말고 마음도 제발 조금 천천히. 그리고 이분들 조상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. 올해 이분들은 만약에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나 좀 도와주세요. 나 복받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 올해 그거 올린 것만큼의 복은 분명히 받습니다. 한두 가지의 음식이라도 더 올려서 도와달라고 비세요. 54살 되는 정미생 67년생 이제는 이분들 노력한 그동안 노력한 대가 올해는 뭔가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금전화되지 않았다면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. 내놓은 땅이 있었으면 팔릴 것이고 금화가 돼서 나한테 돈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격이니까 올해 이분들 노력한 대가가 조금 들어오니까 그런 대로 좋은 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놨던 땅 팔립니다. 내놨던 집 팔립니다. 자 용기 갖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. 66세 되시는 을미년 55년생 여러분 이분들 전반적으로 운기 좋아요. 좋은 운기예요. 양띠들 경자년 물 만났습니다. 이분들 자손들이 있으면 자손들한테 뭔가를 받을 수 있고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. 여행 갔다 오세요. 나 싫다. 나 안 갈래. 싫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. 잘 다녀오시고요. 놀러도 다니시고 자손들이 주는 거 있으면 잘 받으세요. 올해 받을 수 있는 해운년이니까 여태까지 힘들었으니까 자손들한테 받아도 됩니다. 자 여러분 힘내세요.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.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좋아했었어? 단팥빵이라도 한 번 더 놔볼까? 그럼 고기 좋아했었으면 갈비라도 한 번 놔볼까? 그럼 한 가지 더 올려드리고 나 좀 도와주세요. 나 복받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 올린 것만큼의 복은 분명히 받습니다.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우리를 보살펴주는 주상님 반드시 계십니다.